네,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본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역사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주 만약에 러일 전쟁을 러시아가 이겼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일 것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극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건데요. 아마 극동아시아 전체를 러시아의 세력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일본이 러시아의 세력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한국도 러시아의 지방행정정부의 하나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주, 몽골, 위구르 등지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며 러시아는 그대로 제국주의 노선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러시아의 식민지배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민지배가 아니더라도 독점적인 지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한국은 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수준이라 독립국으로 유지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일개 지방 행정정부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이 했던 것처럼 러시아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외교권을 박탈하는 모습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가스라 테프트 밀약처럼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이, 러시아는 한국을 차지하는 모습을 취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주류 세력의 친러 세력으로 교체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러시아 문화가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될 건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평소 쓰는 말들에 러시아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음식 문화나 생활 문화도 러시아 쪽으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입헌운동이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중국 지식인들은 현실의 러일전쟁을 보고 개혁을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나봐요. 그래서 이분법적이긴 한데 러일전쟁을 러시아가 이겼다면 입헌운동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순원이 혁명을 안 할 사람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청해 북방 영토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만몽특수권익을 인정받을 일본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침탈도는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협정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만주 지역을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동항을 얻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철도왕인 에드워드 해리먼은 만주 철도를 공동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사천리로 딱딱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는 북만주를, 미국은 남만주를 주축으로 경제 침탈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러시아 다음으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본군을 생각할 때 막 자살 돌격, 반자의 돌격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러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일본이 1920-30년대로 가면 대공황까지 맞고 와이 정신줄을 놔버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러일 전쟁에서 이겨서 그렇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을 러시아가 이기다 보니까 군국주의도 심화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군국주의를 바로 접고 민주주의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발생한 일본의 민주주의 운동인데요. 러일 전쟁은 일본이 짐에 따라서 사추범벌의 독주가 종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세력일 거예요. 다만 중국이 입헌운동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에서 입헌운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빨리 와서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은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종속적인 상황이겠지만 일본은 이것을 탈피하고자 서방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군국주의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국민 우위나 정책이라던가 막대한 군비 지출도 없어지겠네요. 영국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요. 러일 전쟁의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입니다. 근데 러일 전쟁을 러시아가 이겼다는 것은 그레이트 게임을 러시아가 이겼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미 영국은 1800년대부터 독일이나 미국 같은 신흥 열강들을 조금씩 따라잡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일 전쟁까지 러시아가 이겨버리게 되니 영국의 몰락은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해양 세력으로 영국과 독일, 러시아의 3국 대립 체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 가지 국제관계 법칙이 있는데요. 신흥 세력이 떠오르고 유럽 전체를 지배할 것 같으면 다른 유럽국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가구를 때리는 국제관계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독일하고 영국이 동맹을 맺을 것 같진 않고요. 러시아와 영국의 동맹을 맺고 독일을 때려잡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는 세계사를 바꾼 혁명이 일어나죠. 바로 볼셰비키 혁명인데요. 사실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제정 러시아가 더 빨리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제정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 강화가 되었을 텐데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사 전체를 다 바꿔야 해요. 레닌도 없고 공산주의가 없으니까 소련도 없고 냉전도 없어지겠죠. 다만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은 무조건 났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났을 거예요. 3강 중 하나가 된 러시아도 필연적으로 참전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전쟁을 하던 중에 사회주의자 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것이고 또 제2의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였겠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공산주의의 태동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여 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연합국 입장에서는 축 하나가 빠지게 되어버리니까 예, 가뜩이나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미국이 참전할 건덕지도 없는데 말이죠. 네, 오늘은 러일 전쟁을 러시아가 이겼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가만 보니까 한국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면 오늘날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영향이 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